여자 공감 카페 책 먹는 여자 최혜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 영상 보시면 항상 만나뵙고 싶다 하시던 분이 있는데 바로 비즈너 컨설팅 대표님 조희선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인터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하세요. 네. 실은 이 영상 촬영하기 전에 몇 번 제가 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쭉 이어서 자연스럽게. 네. 실수 아니에요. 네. 예쁘게 봐주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히려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제가 조기현 대표님 먼저 소개해 드리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녀라고 본인을 부르셨어요. 마녀가 뭐냐면 마케팅에 미친 여자입니다. 정말 이거 마케팅 아니면 쓸쓴 영어 같은데 마녀 조희선 작가님이시고요. 출간하신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신작부터 말씀드리면 마케팅 진짜가 나타났다. 고객을 사로잡는 Y 마케팅. 물건을 팔지 말고 가치를 팔아라. 1, 2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책 세 번을 읽어봤고 오늘 사인을 받았는데요. 실은 저도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대표님의 책은 무조건 읽어야 하는 바이블 같은 거거든요. 많이 좀 영업인들한테 와서 도움 구하고 이러실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제가 마케팅이 좀 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사전 찾아봤더니 마케팅이란 생산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데 관련된 모든 체계적인 경제활동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대표님 책은 읽으면 쉬운데 실은 우리가 또는 생산자가 일반인이 이렇게 마케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저희 마녀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마케팅을 필요할까요? 네네. 그 전에 네. 마케팅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볼까요?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이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실은 공감이 안 돼요. 그죠? 네. 나도 경제학도 했고 마케팅도 배웠는데 그때 너무 어려웠거든요. 네. 내가 비즈니스 직접 하고 마케팅 정의를 내리면서 마케팅이 쉬워졌어요. 네. 쉽게. 네. 마케팅은 고객을 모으는 모든 활동. 고객을 모으기 위한 모든 활동. 네. 그게 마케팅이고, 네. 그리고 모은 고객에게 물건을 파는 게 세일즈예요. 아, 그럼 마케팅과 세일즈는 기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아. 그래서 마케팅 먼저 하고, 그리고 세일즈를 하는 게 편해요. 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죠. 한꺼번에 그걸 다 하려고, 세일즈도 하고, 마케팅도 하려고 하니까. 네.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럼 말씀하신 마케팅의 정의가 그렇다고 하면은 왜 사람들이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가 저희가 내가 이제 좋은 물건을 취급하고 있어요. 만들었어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런 또 식당이나 레스토랑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오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마케팅은 고객을 모으는 거라 그랬잖아요. 불러 모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식당이 맛있어도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는데도 그거를 와서 돈 내고 사서 구매를 해줄 고객을 못 모으면 의미가 없죠. 네. 성립이 안 되잖아요. 네. 비즈니스가. 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상품이 훌륭하고 뭐 탁월하다 하더라도 식당으로 치면 맛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음식을 먹어줄 고객을 먼저 불러 모아야 되는 거죠. 그게 마케팅이에요. 네. 그게 안 되면 물건 못 파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 집 아니어도 우리 옆집도 다 맛있게 판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네. 그리고 뭐 내 노하우가 아니어도 이 옆에 상품들도 다 비슷비슷하게 다 훌륭하기 때문에 내 고객을 내가 모으는 마케팅을 먼저 해야 된다. 결국 말씀할 대표님 말씀 정의 속에 답이 있었네요. 필요성이.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케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녀, 마케팅이 미친 여자 조기선 대표님과 인터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작가님 읽은 책 실제로 가져왔어요. 아, 이 무겁게 이걸 다 가져왔어요.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제일 많이 읽어보셨을 책이 이 책일 것 같아요. 네, 이 책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다 이렇게 마케팅 이어서 하시는데 실은 저는 영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모든 삶 자체가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분이 읽으면 좋겠지만 특히 대표님의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있을까요? 네. 이 책은 좀 타겟을 정해놓고 했거든요. 네. 본인이 취급하고 있는 물건에 자신이 있어요. 네. 내가 취급하는 이 상품은 굉장히 특별해 하고 상품에 자신은 있는데 고객을 어떻게 모으는지 그걸 잘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걸 알면 마케팅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 특히 소상공인들이 돈 안 드리고 고객 확보하는 거에 좀 특화된 내용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읽으시면 좋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이벤트도 하고 광고도 하고 전단지 홈페이지 이런 걸 다 해봤는데 이제 좀 안 먹힌다 하는 그런 업종들 있죠. 예, 그런 분들이 요 Y 마케팅 같은 거, 예, 지금 시대에 어떻게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하느냐 하는 거에 아주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내용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좀 새로운 돌파구, 마케팅의 돌파구를 찾는 데에 예,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그런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실은 어떻게 보면 영업 쪽에서는 저의 경쟁 상대인데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에 아 이거 나만 읽고 싶어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책을 써주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내리이어서 저도 블로그 포스팅까지 했었거든요. 네, 여러분들 봤잖아요. 감사합니다. 의원님 보고 아 참 어떤 분인지 서평을 잘 써줬다 했는데 2년이 됐네요. 제가 이렇게 만나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열심히 썼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아 끌어들였네. 네, 제가 끌어당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책에서 저는 다 물론 구조를 다 좋았지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뇌에 땀을 흘려라 하는 그런 구조가 나오거든요.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데 이왕이면은 뇌를 활용해서 어떻게 고객을 말씀하신 마케팅 목적처럼 모으는지 저도 많이 고민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업적 또는 영업하시는 분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즈너 컨설팅 대표의 조기선 작가님과 인터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요. 저도 너무 웃더라도 그냥 행복해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때 말씀하신 파동? 이 파동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중요하죠? 파동. 예. 네, 인터뷰 지금 두 가지 했고요. 세 번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는 사람은 당연히 책을 읽기도 하지만 바쁜 사람일수록 CEO일수록 전 책을 더 많이 읽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아 아닌 건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읽으셨던 대표님께서 대표님 읽으신 최근에 책 중 추천하고 싶은 아니면 최근에 읽지 않았지만 이건 항상 내가 곁에 두고 보는 책이야 하는 거 있으면 한두 권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은 수백 번 읽었을 거예요. 어린 왕자. 어린 왕자요? 어린 왕자는 막 속독으로도 읽고요. 아주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면서도 읽거든요. 인생의 모든 본질이 어린 왕자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쓰고 싶은 그런 쪽의 책이에요. 마케팅 마케팅과도 연결되면서도 일과 비즈니스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쉽게 해 나갈 거냐에 대한 거를 어렵게 쓰지 말고 어린 왕자처럼 짧고 재미있게 그렇게 쓰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네. 어린 왕자 말고도 저희가 읽어볼 만한 책이 있을까요? 최근에 최근이라기보다 끌어당김의 법칙, 유인력 끌어당김의 법칙 그거는 뭐 시리즈로 제가 읽고 있는데 원서요? 네. 그러니까 번역된 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본어 저는 일본어가 좀 되니까 그래서 일어로 된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 시리즈로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끌어당김 돈, 건강 뭐 이런 거 그 관련된 끌어당김 법칙 책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 추천할 책이 어린 왕자랑 끌어당김 법칙이고요. 아, 이것도 막 서점가에서 막 갑자기 대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이 책은. 네. 어린 왕자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보고 어른이 돼서는 솔직히 본 적은 없는데. 아, 그래요? 네. 좀 찔렸지만 저도 한번 대표님 추천해 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인이 됐다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한번 또 제 삶을 되돌아보고 활용할 수 있을지 읽어보도록 어린 왕자 감추. 알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책 추천 감사합니다. 네. 조기선 대표님과 인터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문 4개 준비했는데요. 너무 재미있게 준비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입니다.
제가 대표님과 만나게 된 계기는 물론 저만의 끌어당긴 법칙도 있었지만 제가 이번 달에 있었던 새 여자쇼 강의에 다녀와서 용기를 내 대표님과 이렇게 만나게 된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새 여자쇼라는 것을 알고 오셔서 직접 그 에너지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예, 예. 새 여자쇼가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 여자쇼 이름은 일단 새 여자쇼고요. 네, 네. 새 여자가 진행을 합니다. 여자 셋이 네, 나와요. 네. 그중에 저는 끌어당긴 법칙 마스터. 네. 또 한 여자는 코어 스피치 마스터. 네. 그리고 또 한 여자가 코어 마스터예요. 네. 예. 그래서 여기 오시게 되면 새 여자 쇼에서 하는 거는 나답게 네. 일단 나를 찾게 해서 네. 행복하게 그리고 성공하게 그러니까 새 여자를 만나면 네. 나다워지고 네. 행복해지고 성공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함께 네. 기운도 나누고 네. 노하우도 나누고 파동도 나누고 네. 하는 그런 유쾌한 자리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이제 처음에는 호흡을 했잖아요. 네, 네. 호흡도 그랬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피치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 멘트에서 진짜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만의 만트라처럼 저도 이제 하고 있는데 딱 그날 제가 제일 뭐가 좋았냐면 저희가 제가 집에 가니까 한 11시도 넘었었거든요. 평상시 같으면 다른 강의 갔다가 그 시간에 가면은 강의는 좋았는데 지금 피곤했어요. 아. 근데 그때 강의장의 에너지가 여러분 진짜 느껴보시면 좋은데 집에 왔는데 피곤하지도 않고 그 상태가 쭉 유지돼가지고 되게 제 중독된 맛을 한번 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기선 대표님 블로그 이용 내주시면 이제 강의 일정 계속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만 와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새 여자쇼에서 각각의 여러분의 경험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원래 예정이 없는 질문인데 궁금해서요. 네, 죄송합니다. 네. 2018년도 대표님이 좀 계획하시는 바나 지금까지도 물론 성공 가도 달리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어떤 또 일을 꿈꾸시는지 좀 고민 부탁해 주시면 공유해 주시면 네네.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새 여자 쇼라는 걸 시작했잖아요. 네. 이제 마케터로 활동을 그동안 해오다가 네. 마케터 플러스 끌어당긴 법칙 마스터라는 네. 거를 지금 새 여자들하고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 여자 쇼를 제대로 완성시키는 거. 네. 그리고 이거를 많이 알리는 거. 네. 그래서 우리 새 여자 쇼에 오신 분들이 좋은 파동을 네. 얻고 나답게 또 행복하게 성공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어떤 그 뭐 바탕 네. 네, 이런 것들이 되는 거. 그래서 네. 그 토대를 만드는 게 올해의 목표예요. 네. 저희가 같이 응원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많은 분들께 새 여자 쇼를 소개하고 직접 가서 들어보실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돕겠습니다. 그 마케터니까 네. 새 여자 쇼 인터넷에서 새 여자 쇼 검색하셔도 네.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참가비를 대폭 낮추기로 했어요. 부담 없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중요하잖아요. 변동의 그쵸. 여지가 있나요? 지금 아예 확정된 건? 야, 좀 확정을 그냥 해버리죠. 뭐 그래서 이런 공연,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좋은 내용을 서로 공유하자 네, 하는 네, 건데 네. 저희가 좀 부담을 더 확 낮추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내부적으로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참가비는 2만 원. 세상에! 하는 거, 5월에. 세상에. 네, 5월에 하는 네. 것들을, 그러니까 한 번 오신 분도 그렇게 또 쉽게 올 수 있게 초청을 하겠습니다. 세상에. 저 엄청 올해 홍보하려고 해서 적극 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금액적으로 따지실 필요 절대 없고요. 오시면 그 수백 배 이상의 그걸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 역시. 네, 정말입니다. 저는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그 자리에서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자리에 또 좋은 시간 내주셔가지고 인터뷰해주신 조기선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또 어린 왕자 같은 책, 저희 마케터가 또 읽어보면 좋을 책들로 또 한번 저희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빨리 써주십시오. 네, 네. 기대하게. 나도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